6년 만입니다. 6년 만! 역시 단호하면 놀 띠 아니겠습니까? 제가 한 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좋다 좋아! 6년 만입니다. 6년 만! 단호제가 뭔지 알아요? 아 진짜 그러니까 단호제란 예전에 여름의 시작 바로 직전인 이맘때쯤 그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건강도 기원하고 풍년도 기원하는 바로 그 명절인 단호제란 말씀! 아 조금 뭐 더 해드려요? 그래서 말씀인데요 PD님 우리 조상님들의 그 취지에 맞게 오늘 그냥 쉬면 안 돼요? 초심을 잃지 마라 스승님 생각 스승님 생각 근데 미션이 뭐예요? 아 단호제 다섯 개의 마당이 있군요 좋았어 그러면은 평택이가 다 접수해주겠어 역시 단호하면 놀띠 아니겠습니까? 제가 한 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니 뭐 자리 바꾼다고 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실력이지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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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! 여기 지옥이야! 자, 평택이가 오늘 단호제 씨름 대회에 나오게 됐습니다. 갑자기! 우와! 자! 받으리지 않겠습니다. 나도 안 받죠.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단호 음식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어요 수리치떡 아 수리치떡 네네 엔두를 가지고 인도 갑판 만들어요 제일 유명한 거 준치만두 준치만두 네. 이 밖에도 저기 좀 제호탕도 있지만 네. 일종의 그러니까 몸보신 하는 거죠 몸보신이요?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. 아 몸보신이 필요해 원, 투, 하! 잘 놀았다 당연하죠. 체험마당, 공연마당, 취미 경영마당, 그리고 이벤트마당, 먹거리마당 다 돌았다 이 말씀. 아니 배지가 왜 하나예요? 내가 다섯 마당 돈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? 이벤트마당 돌고, 먹거리마당 다섯 개 돌았는데. 이게 안 먹히네. 알았어요. 그럼 하나만 주세요. 아. 아 그래도 말이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전통문화 정말 정말 우수한 것 같아요 소사벌 단호제 영원하라 아, 우후!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너무 좋아 아하!